세렝게티 초원의 명승부사들 지금 그들이 몰려온다. 헌터스.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친 이들은 주도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최고의 사냥꾼이다. 삼각편대 전략은 사자들만의 특징. 먼저 한 마리가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때를 놓치지 않고 몰이꾼 역할을 맡은 두 마리가 사냥감을 추격한다. 그리고 이때 매복해 있던 중앙 공격수가 목덜미를 낚아채는 것. 집단 사냥의 전형적인 방식이다. 멋진 갈기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수사자. 하지만 사냥터에서 갈기는 불필요한 장식일 뿐이다. 머리가 무거워서 빨리 뛸 수가 없다. 매복은 모든 사냥의 기다. 그런데 아무리 납작 엎드려도 휘날리는 갈기 때문에 99.9% 사냥꾼 신분이 들통나고 만다. 육식 동물이지만 체면 불구하고 줄인 배를 풀로 채우기도 합니다. 대부분의 수사자는 갓 잡은 고기를 빼앗아 먹는다. 하지만 건기가 돼서 다수의 초식 동물들이 물을 찾아 북쪽으로 떠나면 사자들도 커다란 시련을 맞는다. 사냥감이 줄기 때문이다. 스스로 벼랑에서 몸을 날려 만나게 되는 길의 끝엔 물 그리고 악어가 있다. 무표정한 얼굴에 은폐술에도 능한 악어. 표적의 위치는 잠수 전에 미리 계산해두고 정확하게 이동한다. 누구도 죽음의 전조를 알 수 없다. 헌터들은 딱 하나의 사냥감만을 점찍어 놓고 돌진한다. 만약 표적이 불분명할 땐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. 물론 사냥꾼인 치타도 완전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성장통을 겪는다. 등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청년기엔 사냥감을 잘못 택해 낭패를 볼 때가 많다. 두꺼운 가죽의 흙목돼지를 만나면 발톱은 무용지물이 되고 전세마저 역전되기 일쑤다. 대다수 육식동물이 야행성인데 비해 치타는 낮에도 먹이를 구할 수 있다. 사냥할 때 치타가 구사하는 전략은 속도 오직 하나다. 와, 진짜 빠르다. 야생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추격전이었습니다. 무한도전.